근데 본인은 저참 풍파가 많아. 풍파가 너무 많아. 마음에 둘 곳이 없어. 마음에 둘 것도 없고 혼자서 울버리면서 저 쉼없이 달려왔지만 내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. 내가 뭔가 마음을 다 줬지만 지금 뭔가 마음에 상처투성이야. 그리고 혼자서 울지 않으면 다행이야.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. 죽지 않은 게.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. 일은 일대로 그쵸.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 또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되고 또이 사람의 인복이 없어. 인복. 그러니까 사람의 인복이 없다는 신의 이제 주변에 덕이 없어. 그냥 말 그대로.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주위에다 줬는데 그 오는 것이 나한테는 구설과 시비만 들어와 맨날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. 그리고 지금 뭐 사업하시나? 사업도 지금 너무 힘들어. 작년도 막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또 이제 삼재가 끝났지만 너좀 너무 힘들어.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. 맞아요. 그리고 지금 혼자 있어요?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쯤에 그래도 도와주는 기인이 찾아올 것 그래요? 같아. 누가 있나? 근데 본인 기준이 있어, 막. 본인이 기준이 있어서 웬만한 찌질이 뭐 남자는 보이지도 않고 내 기준이 항상 차 있어야 돼.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혀져 있다 이거야. 아, 네, 그건 맞아요.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 문을 열려면 힘들어. 그러니까 그 문을 서서히 하반기 가면 한 12월 달이나 내년 3월 달쯤 되면 본인을 쓰담쓰담. 본인은 정이 많아. 마음이 착해. 소녀 같은 그런 마음이야. 근데 그게 그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? 맞아요. 사업도 안 되지, 일도 안 되지, 옆에서 혼자 기댈 것도 없지.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어. 혼자서 하나하나 다 일궈야 되니까 네, 맞아요. 얼마나 힘들겠어. 그쵸.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고민, 과거 일다 잊어버리고. 미리 돌아오지 않는, 오지 않는 미래 생각하지 말고, 오늘 최선을 다하고, 또 내일 최선을 다하면, 한 달이 좋아지고, 한 달이면 1년이 가고, 1년이 가면 또 이제 가는 거야. 그리고 내년,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는, 본인을 도와주는 기인이 와.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. 그러면, 아이도 있나? 아이가 뭐 어릴 것 같은데? 아이가 있어요. 그래도 아이는 착하네. 엄마 말을 좀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네, 잘 같은데, 따라요, 아이가 좀. 따라준 것 같은데 엄마만 잘 되면 돼 그냥. 그쵸. 엄마는 참 재주는 많아. 하고자 하는 것도 하고 열심히 내 일만 찾아. 정말 지금까지 내 일만 하고 살았어. 어떤 딴짓 안 하고 정말 살았는데 아, 그만큼 네, 덕이 없어. 맞아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좀 나질려나 이런 생각으로. 나아져. 걱정하지 마. 아무 걱정하지 마. 가서 뭐안 된다고 어디 가서 뭐해? 뭐 이것 보고 저것 봐 해봐. 아, 그러면 그렇지도 않지만, 네. 하지 마. 그럴 시간도 지금은 없어요. 일하느라도, 네. 정말 내 일처럼 그냥 우직하게 내가 이 길을 갔지만 그 딴짓 안 하고 이렇게 갔어. 내 길만 가. 오로지 내 길만 가는 거야. 근데 그 길을 갔는데 나한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전함에 이렇게 독에 금전이 쌓여야 되는데. 금전이 쌓여갖고 맨날 새. 어디로 갔는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안 쌓여. 네, 맞아요. 다 새. 어디로 네, 샜는지 그냥 새. 그죠?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. 본인의 지금까지 운이야. 그래, 재물이 운이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고. 촘촘한 망사가 아무리 망사해도 어떻게 되겠어? 아니잖아.
지금은 애를 이제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애한테 이제 사교육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돈 벌면 이제 그쪽으로 또 많이 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아이가 애가 몇 지금 살이지? 16살 중3? 네. 그래도 정예생 돼지띠? 네, 맞아요. 저 향군 돼지띠. 근데 그래서 이 아이는 건강은 하니까 그좀 고민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. 착해, 애가. 딸내미는 착하죠. 정말 엄마밖에 몰라. 착해. 그러니까 엄마만 신경 쓰면 돼. 그러니까 엄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네.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3월달부터는 4월달이 좋고, 4월달부터는 5월달이 좋고,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어떤 변화가 생겨. 그리고 본인은 좀 수가 높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.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, 가서 막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, 내 마음의 정석. 제가 아무리 본인이 운이 들었다 한들, 본인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 운은 나가버리는 거고, 운이 없다 하도 본인이 지극정성으로 한다면 그게 복 짓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네. 기도란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. 막 3,000배, 108 하는 게 중요한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단 3배를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도와주세요, 살려주세요.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본인한테 복 짓고 그게 부처님의 가피도 있고 다 오는 거야. 아셨죠?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은 너무 사방동선하고 꽉 막혀 있어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게.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는 뭐 혼자 살아요? 아니면 좋지. 뭐 아니, 그 제가 얘기했잖아.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좋은 사람이 기인이 와서 도와준다 했잖아. 아, 그래요? 그리고 본인은 쓰담쓰담을 해줘야 돼. 본인은 옆에 꼭 공주, 좀 약간 공주가야. 약간 소녀 같은 그런 기분이 있다고.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해주면, 닦아주고 해주면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, 고민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시면 감사합니다.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 드릴게요. 네,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